이게 제가 그 빨리 안 눌러져가지고 시스템 먼저 한번 뜯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오늘은 이거 기사 올라가는데 사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거든요. 시간 좀 많이 걸렸는데 오늘은 제가 한 가지 기사 제가 썼던 한 가지 기사를 갖다가 좀 약간 그 편을 좀 여러 편으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게 그런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가 기사가 짧은 내용이냐 그런 거 아니고요. 너무 이제 좀 내용이 조금 길다 보니까 조금 그 파트별로 제가 좀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최근 지난주에 아 이제 이번 아직 이번 주죠. 아직 이번 주에 이제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 한국 시각으로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메이저리그는 신인 드래프트를 2박 3일을 걸쳐서요. 왜냐면 KBO 리그는 그 1차 지명이 여름에 있고 그리고 2차 지명이 가을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KBO 리그 드래프트하고 메이저리그 드래프트는 아무래도 시즌 중간에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KBO 리그 드래프트는 일단은 1차 지명에서는 그각 팀이 자기 연고지 소속 선수들을 우선 지명을 할수 있어요. 자기 연고지 지역의 선수들을 우선 지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2차 지명은 이제 그 지난해 성적의 역순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올 가을에 있을 2차 지명에서는 그 지난해의 꼴찌였던 KT 위즈부터 1순위 지명권을 갖고 와요. KT 위즈가 일단 지명권을 계속 갖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10위, 9위, 8위, 7위, 6위, 5위, 4위, 3위, 2위, 1위 이렇게 지명을 하고, 근데 이제 KBO 리그는 그 리을자가 아니고 Z자로 지명하잖아요. 그래서 10위부터 1위까지 지명을 하면 1위부터 10위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10위부터 1위까지 지명을 하죠.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는 일단은 내셔널 리그, 아메리칸 리그 두 리그 상관없이 전체 30개의 팀을 승률 순으로 쫙 나열을 해요. 1등부터 30등까지. 그래서 전체 1라운드 1순위 지명은 당연한 얘기지만 30등 팀이 갖고 가겠죠. 그래서 이게 그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이 끝날 때 이제 각 디비전별로 그 순위를 결정짓는 것 이외에 리그 전체의 순위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리그 전체 순위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포스트 시즌에서 승률에서 앞선 팀이 홈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죠. 물론 승률이 높아도 와일드카드 팀은 홈 어드밴티지 못 갖고 가요.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 못 나간 팀들의 승률을 중요한 이유는요. 승률이 꼴찌가 되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8년 시즌에 꼴찌를 해요. 2018년에 꼴찌하면요. 이제 다음 해에 열리는 신인 드래프트 때 전체 1순위 지명을 그 꼴찌팀이 갖고 와요. 그래서 아싸리 이제 그 성적을 막 말아먹은 팀들 있잖아요. 한 하위권 팀들 가면요. 7월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좀 비벼보려고 해요. 전반기까지는. 근데 이제 후반기가 끝나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되면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상위권들은 당연히 포스트 시즌 도전 앞두고 전력 보강을 하는 거고, 하위권 팀들은 그 포스트 시즌은 못 나갈 것 같으니까 아싸리 그냥 내년도 설계를 하러 이제 그 시장에 나서는 거죠. 뭐 이제 비싼 선수 넘기고 리빌딩을 하는 그런 팀들 나오죠. 그건 이제 리빌딩 하는 팀들은요, 그 다음 이제 7월 트레이드 시장이 끝나면 8월부터는 아싸리 그냥 그 상위권, 물론 최대한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본의 아니게 꼴찌 왕중왕전을 하게 돼요. 꼴찌 왕중왕전이 다음에 신인 드래프트 그 1순위 지명권을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한 이제
그 뭐냐 미국의 학제는 가을에 시작해서 여름에 끝나잖아요. 가을에 시작해서 여름에 끝나는데 그래서 여름에 드래프트를 해요. 여름에 드래프트를 하는데 문제는 이 야구 리그가요. 그 학교 리그는 굉장히 기간이 짧아요. 일단은 가을에 안 해요. 가을엔 뭐 기껏해야 뭐 학교 학기 오픈한 다음에 그때 학년 시작하고 그때 뭐 훈련 좀 하고 한 스프링 캠프 할 때쯤부터 경기를 해요. 그래서 경기를 해가지고 여름에 끝나요. 물론 이제 드래프트 이후에도 시즌이 좀더 진행을 하겠죠. 근데 졸업생들은 일찍 끝나요. 왜냐면 졸업생들은 어차피 드래프트 지명을 받으니까. 자, 그런데요. 이 메이저리그 드래프트는 이제 KBO 리그처럼 연고지 우선 지명은 없어요. 그 연고지 소속 선수 우선 지명 이런 제도는 없고 그냥 아싸리 그냥 아싸리 그 전국에 있는 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대학 졸업 예정자들을 갖다 놓고 그 30개 팀 단장들이 다 모여요. 단장들이 모여서 1순번부터 30순번까지 쫙 앉죠. 그래서 그 순번 팀들이 나는 어느 선수를 지명하겠다 하고 지명권을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서 지명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명권이 없어지겠죠. 지명권이 없어질 거고, 근데 이제 그 드래프트 픽한 장을 그런 뭐 보너스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일단은 1라운드 1번부터 30번까지를 다 골라요. 30순위까지는 다 지명이 끝나면요. 그 다음에 특별 1라운드 보상 픽이 있어요. 이 보상 픽에서는요. 그 직전 겨울 FA 시장에서 만약에 FA 자격을 얻은 선수한테 퀄리파잉 오퍼를 신청해요. 퀄리파잉 오퍼를 신청을 하면 그 이제 퀄리파잉 오퍼를 선수가 수락할 경우 그 다음 해에는 그 직전에 상위 125명의 평균 연봉을 받아야 돼요. 엄청 비싸요. 이 상위 125명의 그 퀄리파잉 오퍼 그 수락을 하면요. 지금 아마 연봉이 한 1600만 달러인가 1700만 달러 땐가 한 나갈 거예요. 이제 올해나 내년에는. 그만큼 무조건 그 최소 그 규모로 단기 계약을 해야 되고요. 물론 그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한 다음에 재계약할 수 있어요. 수락한 다음에는 그 팀하고는 재계약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연봉보다는 좀 크게 줘야죠. 뭐 계약 규모를 더 크게 한다든지. 자, 그렇게 줘야 되고요. 그렇게 줘야 되고 그런 이제 만약에 퀄리파잉 오퍼를 거부하고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선수를 보내준 팀은 퀄리파잉 오퍼에 대한 보상 픽을 받을 수 있어요. 그 퀄리파잉 오퍼 보상 픽은 1라운드 지명이 끝나고 지명을 하죠. 당연히 상위 지명이죠. 그 다음에 2라운드 지명은 다시 1위부터 30위까지 순서로 가요. 그래서 30에서 1위, 1위에서 30 이런 리을자로 가요. 리을자 지명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전체 그 1순위 지명 선수는 케이시 마이즈라는 선수였어요. 케이시 마이즈는 그 5번 대학에서 이제 대학 졸업 예정자로 드래프트에 이제 도전을 해가지고 원래 고등학교 졸업 앞두고 지명을 못 받았는데 대학 가서 다시 이제 몇년 동안 수련을 한 다음에 재도전을 했죠. 그래서
올 시즌에 16경기 10승 5패, 평균자책점 2.93에 탈삼진 151개 잡고, 에이스죠? 에이스급 성적을 갖고, 이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에 지명이 됐어요. 디트로이트 타이거즈가 지난 시즌에 꼴찌를 했기 때문에 전체 1순위 지명을 그 행사를 할수 있었죠. 그랬는데요. 자, 근데 이 KC 마이즈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래프트 지명을 못 받은 선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왼손 투수예요. 심지어 여러분, 야구계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야구계에서 왼손 파이어볼러는요, 저 지금 왼손 잡고 있는 거예요. 왼손 파이어볼러는요, 그 포심 페스트볼 그립으로 잡을게. 이거 포심 페스트볼 그립이에요. 자, 왼손 파이어볼러는요, 지옥 끝에서라도 가서 데려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똑같이 시속 150km를 던지는 선수가 있어요. 그 똑같이 시속 150km를 던지는 선수가 있으면, 근데 한 사람은 오른손 투수고 다른 사람은 왼손 투수예요. 그러면 보통 단장은 왼손 투수를 선택해요. 아직까지는 오른손, 아무래도 사람은 오른손잡이보다는 왼손잡이가 좀더 희귀해요. 물론 이제 요즘은 그런 왼손잡이가 희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왼손으로 야구를 하면 성공하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원래 오른손잡이인 야수들이 그 수비는 오른손으로 하고 타격은 왼쪽 타석에서 하는 그 우투 좌타를 하기도 하죠. 요즘은 우투 좌타 타자가 좀 많아졌어요. 그 우투 좌타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플래툰 이런 거 적용 안 받기 위해서 스위치 타자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고, 스위치 타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류현진 선수처럼 원래 오른손잡인데 야구공만 왼손으로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류현진 선수는 야구공만 왼손으로 던져요. 그래서 좌투 우타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왼손 파이어볼러는요, 일단 왼손 투수 자체가 일단 희귀한데, 왼손 투수로서 한 시속 145km를 던지면요, 오른손 투수 150km 던진 것보다 좀더 가치를 높게 쳐주기도 해요. 물론 전반적인 그뭐 피지컬 테스트, 뭐 각종 성적 이런 거, 제구력 이런 거다 봐야 되겠지만, 나머지 조건이 다 같을 경우 시속 145km를 던지는 왼손 투수가 시속 150km 던지는 오른손 투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요. 자, 그런 왼손 투수 루크 하임리가 있어요. 오레건 주립대학의 에이스였어요. 그런데 2017년 때 대학리그 16경기 선발에서 118과 3분의 1이니 11승 1패? 왜 이리 1이 많을까요? 기분 탓인가? 평균자책점 0.76이라는 아주 컴퓨터 게임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적을 기록을 했어요. 컴퓨터 게임에서도 컨트롤을 엄청나게 잘 눌러야지 나올 수 있는 성적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MVP 베이스볼인가? 그 메이저리그 게임 할때제 특징은 그거였어요. 홈런을 잘못 쳤어요. 홈런을 잘못 치고, 근데 타격 컨택은 잘했어요. 컨택은 잘하고 발야구를 잘했고요. 그리고 투수력이 좋았어요. 투수력이 좋았는데 아마 그 타격의 그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모니터 주사율도 많이 안 좋았을 때고 그래픽 카드도 그렇게 안 좋았을 때니까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하임리는 그 2018년에도 16경기에 선발로 등판했고, 한 경기 구원투 등판이 한번 있고, 111과 3분의 2이닝, 15승 1패 2.42. 조금 성적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패밖에 안 당하는 에이스였어요. 오히려 승수가 15승으로 늘었죠. 이 정도면 그냥 에이스지. 근데 이 하임리가요,
이두 시즌 동안 이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 드래프트 시장에서 2년 연속 외면을 받아요. 고등학교 선수는 졸업 예정자만 드래프트 참여할 수 있고 대학 선수는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어요. 대학은. 대학 선수는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도 한양대학교 재학 중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명예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여간 그런 이제 대학 선수들은 1학년부터 드래프트에 도전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는 이제 3학년 졸업 예정자만 할수 있고. 그래서 이 루크 하임리라는 선수는 그래서 드래프트를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작년에 평균 자책점 0.76인데 선택을 못 받았고요. 올해는 15승 1패를 했는데 선택을 못 받았어요. 그 이유가요. 일단은 작년에도 이 드래프트 시장에 당연히 나왔겠죠. 이 하임리는. 자, 그런데 2년 동안의 성적만 놓고 보면 당연히 이 정도 실력이었으면 만약에 실력만 보고 사람에 대한 이 다른 프로필을 하나도 안 보고 실력만 볼 경우 웬만한 단장들은 이 선수 1라운드에서 뽑아요. 1라운드에서 뽑아. 그 KC 마이즈보다도 훨씬 더 임팩트가 컸거든요. 자, KC 마이즈가 10승 5패 2.93이었어요. 그리고 하임리가 이번에 올해 15승 1패 2.4이었어요. 왼손 투수인 데다가 성적도 더 좋았어. 그런데 하임리가 그 어떠한 선택도 받지 못했어요. 2박 3일 동안 보통 첫째 날에는 상위 라운드를 뽑고요. 그다음에 한 미들 라운드를 한 둘째 날 뽑아요. 그 셋째 날엔 나머지를 다 뽑아요. 그래서 하임리는요, 하임리는 이제 2박 3일 동안 드래프트 그 행사장에서 자기의 이름이 불리기를 꽤 기다렸는데 끝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임리가 선택을 못 받은 이유는요, 하임리가 15살 중학생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 루크 하임리한테는요, 여자 조카가 있어요. 그리고 하임리가 15살일 때 당연히 조카는 더 어린 경우가 많죠. 조카가 6살짜리요. 자, 조카가 6살이면 아무래도 그 하임리보다 뭐 형인지 누난지 좀더 나이가 많은 사람 형제가 있었겠죠. 그랬고 15살 때 6살짜리 여자 조카를 성추행을 했어요. 그래서 조카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의 성폭력 행위였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보호 관찰 대상이 됐고 상담도 해야 됐고 그리고 조카한테 사과 편지도 전달해야 됐고 접근 금지 명령 처분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성범죄자로 등록이 됐어요. 물론 지금은 성범죄자 등록에선 해제가 된 선수예요. 근데 하임리가 고등학교 졸업 예정일 때 드래프트 시장에 못 나온 이유는 이 성범죄자로 이 등록된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드래프트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해서 그냥 계속 공을 던지다가 지난해부터 이제 그 징계가 해제돼 가지고 메이저리그 처벌 기간이 끝나서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시장에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 지역 매체 중에 하나인 오레고니언이 하임리의 이 성폭력 전과를 폭로를 해요. 그래서 하임리 이 선수 그 오레건 주립대학의 에이스다. 에이스인데 성범죄자다. 해가지고 세상에 폭로를 해버려요. 이 세상이 폭로가 되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소속 야구팀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래서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소속팀에서 내보냈고, 그래서 하임리는 드래프트에서 외면을 당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 스포츠 매체들과 인터뷰하면서 갑자기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팀에도 복귀를 해요. 나는 무고합니다. 이런 거야. 무죄를 주장했던 이유? 뻔하죠. 메이저리그에 어떻게든 가려고. 그래서 하임리가요, 올 시즌 이제 졸업 예정자예요. 그래서 프로팀 지명 못 받으면 여기서 실업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독립리그 이런 데 입단해가지고 나중에 그 아마추어 자유계약식으로 입단할 수도 있어요. 아마추어 자유계약식으로도 입단할 수 있어요. 그 독립리그를 거쳐서. 그러고 보니까 그 뭐냐 자기 위로 해가지고 그 쫓겨났던 그 김상현 선수가 지금 그 전임엔 웨인 구단 그 독립리그에서 뛰고 있잖아요. 왜 자기 위로를 해가지고 하여간 그랬는데 그래서 이좀 약간 야구 선수로서의 진로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자기는 어떻게 살 길을 좀 찾아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 드래프트 시장이 다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볼티모어 오리올스라든지 그냥 몇몇 팀들이 약간 루크 하임리의 이 리스트를 봐. 그래서 이런 선수가 있구나. 참 오케이 참고는 할게. 참고는 할게. 이런 거죠. 뭐 살려는 늘을게. 이런 식의 그 말투겠죠. 참고는 해볼게. 뽑는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결국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다 보고 나서 성적 좋네? 기량 좋네? 자, 그럼 프로필을 볼까요? 성범죄자네? 응, 안 뽑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안 사. 뭐 이런 거. 응, 안 뽑아. 해가지고, 결국 하임리는 외면받았어요. 물론 지명자를 참고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 이력 때문에 이제 프로 선수가 되기를 막혔어요. 지 성적만 보면 정말 다른 팀에서 1라운드 지명 뭐냐 작년에 꼴찌했던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로서는 그냥 데리고 갈 수도 있었어요. 참고로 그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는요.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는 샌디에이고 출신이에요. 캘리포니아주.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연고팀들이 뽑지 않을까 싶었는데 성적이 워싱턴 내셔널스가 꼴찌여가지고 내셔널스가 데리고 갔었죠. 그리고 스트라스버그 지금 잘 써먹고 있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거의 뭐 스트라스버그 이번에 그 케이시 마이즈 아니면 오타니 이런 선수도 참 되게 특급 선수가 될수 있는 선수인데 안 뽑은 거예요. 프로필 범죄 이력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는 이
미성년자 시절의 이 범죄 행위, 특히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 엄격해요. 자, 아무래도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요, 어린이들은 TV로 보잖아요. 이 선수들이 멋있는 모습. 엄마, 나도 자라서 야구 선수 될 거야.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선수가 성범죄자야.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가 개인적으로 위인전을 싫어하는 이유가 위인전에는 정말 그 인물의 좋은 내용만 나와요. 좋은 내용만 나오고 진짜 교과서보다도 더해요. 교과서는 그래도 나름 좋든 싫든 팩트를 실어야 돼요. 교과서에는 안 좋은 사건도 팩트를 실어요. 근데 위인전에는 위인전이니까 그 위인에 대해서는 안 좋은 점을 싸그리 다 자체 검열을 시켜버려요. 위인전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가 스승의 날 때도 헬렌 켈러하고 앤 설리번 얘기를 했는데 앤 설리번 얘기를 했는데 그 약간 이 헬렌 켈러가 사회주의자였다 이 얘기는 위인전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의 그 위인전의 일대기는요, 어릴 때그뇌 수막염 뭐 이런 거에 그 걸려가지고 그 시력을 잃었다. 이 신경이 죽어버려가지고 시신경이 죽어서 그 시력을 잃고 역시 청신경이 죽어서 귀가 안 들린다. 물론 나중에 철피나는 재활훈련을 통해서 말은 할수 있게 됐다. 그리고 학교까지 마쳤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헬렌 켈러의 위인전 내용이었어요. 근데 헬렌 켈러가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뭐 했길래 위인전에 나왔니?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위인전에 없어요. 그냥 사회봉사 활동 이런 거 열심히 하다가 죽었다. 끝. 행복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뭐 이런 거 까지가 우리가 위인전에서 아는 내용이었는데 헬렌 켈러는 사회주의 활동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 그 프로 스포츠 선수가 약간 그 TV 화면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는 어쩌면 화면으로 보는 위인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화면으로 보는 위인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외적인 이미지가 좀 깨끗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실상이 품행이 엄청나게 더러운 행위를 하고 다녔어 봐. 그러면 이제 막 엄청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명예훼손당 투표에서 좀 약간 뛰어난 성적을 갖고 있는데 기자들한테 외면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보통 기자들한테 뭔가 이미지가 안 좋은 거야. 기자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았던 선수의 경우 명예훼손당 투표에서 75%를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명예훼손당에 입후보한 선수들은 자기를 홍보를 하기 시작해. 나 이번 명예전당 입후보 했으니까 좀 찍어주세요.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인데 지금 뭐 약물 복용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데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심하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결국 하임리는 이제 프로 선수로 입단하려면 뭐 독립리그에서 엄청나게 뭐뭐 로저 클레멘스급의 뭐 성적을 올려도 뽑힐까 말까 약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독립리그에서 뛰어도
해서 몰라. 근데 독립리그 팀은 월급이 안 나오죠. 나오나? 응. 독립리그는 프로가 아니잖아요. 스타가 못 되잖아요. 그냥 진짜 독립리그나 뭐 실업팀 이런 팀은요, 그냥 자기가 직업 선수로서 그냥 뛰고 싶다. 아니면 뭐 사회인 야구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러면 뛰는 거예요. 그런 거고요. 이제 프로 선수로서의 길을 사실상 막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좀 제가 비교할 선수들이 좀 있어서 이 기사에서 같이 언급을 했어요. 지금 넥센 히어로즈에 박동원 선수하고 조상우 선수가 인천 SK 와이번스 그 원정 경기를 갔다가 호텔 방에서 여자하고 술 마시다가 성폭행 혐의가 있었죠. 그래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강간 미수 혐의로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근데 인천지방법원에서 기각을 했어요.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거기에다 조상우 선수가 당일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확보가 됐는데, 이거는 CCTV가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한대요. 이거는 확인을 못한대. 그래서 그거는 일단 반려가 됐고, 그리고 조상우 선수가 이거는 제가 따로 입수한 소식이에요. 자신을 고소했던 여자 두 명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어요. 성폭행이 아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대. 아니, 합의에 의한 성관계면, 부인하고 하시면 되잖아요. 이제 부인하고는 법적으로 부부, 물론 법적으로 부부더라도요, 부인이,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나 부인 둘중한 명이, 자기, 나 오늘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 안 돼요. 그럼 성폭행이 돼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조상우 선수는 나는 합의 보고 했어. 약간 이런 얘기야. 박동원 선수가 무고죄로 고소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미투 나는 피해를 입었어요 라는 그 여자들의 주장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어요.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는 보류한다. 그래서 박동원 선수하고 조상우 선수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 여부를 추가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남동경찰서가 다시 소환해서 보강 조사를 할 거고요. 술 마신 것으로 알려졌던 음식점에 CCTV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시간도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음주량을 추정하기가 어렵대요. CCTV가 없다는 점에서, 술 마셨다는 점에서는 뭐 주장 못한다, 조사를 못한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하여간 조상우 선수하고 박동원 선수, 네, 일단 지금 일단은 넥센 KBO 리그에서는 무기한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졌죠. 그렇고요. 또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역시 넥센 히어로즈의 안우진 선수예요. 안우진 선수. 안우진 선수는 작년 여름에 넥센 히어로즈에 지명이 됐어요. 그리고 지명이 되고 나서 계약을 했어요.
지명이 되고 나서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그 계약 전에 지명이 끝난 다음에 휘문고등학교 후배를 집단으로 폭행했다는 혐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안우진 선수는 이거 좀 학교폭력 문제로 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처벌을 한게 없고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의 그 3년 자격 정지 그러면 이제 그 국가대표는 영영 못 뽑혀요. 하지만 이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의 자격 정지 처분은 KBO 리그에서는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넥센이어로즈는 안우진 선수하고 계약하고 드립다 욕을 먹었죠. 그래서 한참 그 욕이 나오고 신인 선수 오리엔테이션에서도 그 인터뷰 논란이 일어나니까 넥센이 그래 니들이 하도 뭐라고 했으니까 자격 그 경기 징계 내릴게 하고 50경기 징계를 했어요. 스프링 캠프 안 데리고 갔어요. 보통 안우진 선수 정도의 기량이면 작년에 그 넥센 히어로즈 이정우 선수 있잖아요. 그 이정우 선수 급이에요. 근데 안 데리고 간 거야. 이정우 선수는 그때 아예 그냥 첫날 경기부터 쭉 출전해서 144경기 다 나오고 신인상 땄잖아요. 안우진 선수 올해 신인상 못 받아요. 뭐 성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주면 안 돼. 어쨌든 그래서 안우진 선수는 그래서 원래 출장경 정지가 풀리고 좀더 자숙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팀 분위기가 안 좋았죠. 조상우 선수가 빠져버렸죠. 그래서 50경기 풀리자마자 안우진 선수는 그 원래 이거 계획이 돼 있었다 하면서 바로 엔트리에 들어왔어요. 2군 퓨처스리그 경기도 못 나왔기 때문에 그냥 3군 연습 경기만 하고 살았어. 근데 안우진 선수 1군에 바로 올라오자마자 시속 150 찍어대고 난리 났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선수들도 좀 얄미울 때가 있어요. 아니, 인성은 정말 개떡 같은데, 성적은 뭐 그리 좋아? 응? 막, 50경기, 응? 징계 때문에 제대로 뛰지도 않았는데, 응? 뭐 거의 몸도 안 풀었다는 애가 시속 150이 나와. 겁나게 얄밉죠. 그렇고, 강정우 선수도 지금 그래. 강정우 선수가 지금 그 뭐냐 하이싱글에 의해서 그몸 풀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5경기에서 홈런 3개 쳤어요. 도대체 응? 강정우 선수도 참그 1년을 못 뛰었다는 선수가 뭐 그리 그 홈런을 펑펑 날려대? 보통 그 정도면 경기 감각이 회복이 못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도대체 쉬는 동안 뭐한 거야? 한번 도핑 테스트 해봐야 될 수도 있어. 하여간 그랬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는요, 고등학교 미성년자 시절 때, 아니 중학교 심지어 중학생이야 미성년자 시절 중3 때그 중3 때 조카를 성폭행한 그 성추행한 혐의를 갖고 있는 애를 대학 졸업 예정자인데 드래프트에서 안 뽑은 거예요. 얼마나 그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이 어릴 때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싸막 그냥 넘기려고 하잖아요. 야구만 잘하면 됐지 뭐 하면서 넘기려고 그러잖아요. 메이저리그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 루크 하임리가 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전체 1순위 지명된 그 케이시 마이즈보다도 성적은 훨씬 좋아요. 근데 중딩 때의 그 행위의 실수가 이제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 붙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좀 씁쓸한 게 있죠.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약간 메이저리그 팀 치고는 그런 범죄자에 대한 그 후속 조치가 조금 뭔가 느슨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강정호 선수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금 제한 선수 명단에만 올려놓은 거 빼고는 구단 자체로 뭔가 추가 징계를 준건 없잖아요. 메이저리그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그거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처분이고, 그 미국에서 그 비, 미국 정부에서 그 비자, 강정호 선수한테 비자 안 줬다고 그냥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도 왠지 그냥 넘기는 것 같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약간 이런 거. 그래서 강정호 선수는 그술 한번 술을 마시고 핸들 잡았다가 운전면허 누적 취소되고 삼진 아웃 되고 면허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았죠. 근데 아직 그몇 경기 출장 금지 막 그런 징계는 없어요. 피츠버그 파이어츠 입장에서는 어차피 1년 못 뛰었다 이거야. 그리고 그 작년 연봉 안 주면 돼요. 제한 선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작년에 제한 선수 명단 있었기 때문에 강정호 선수는 원래 규정상 작년 연봉 못 받아요. 어쨌든 근데 강정호 선수는 몰라. 강정호 선수는 이제 1년 동안 야구를 못 해보니까 엄청나게 간절했나 봐.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술 끊었대요. 강정호 선수는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술 끊었어요. 술 끊고, 아니 왜냐면 어저께 인터뷰할 때그 인터뷰 영상 나왔잖아요. 제가 다저스하고 그 파이어리츠 그 경기 틀때 강정호 선수 인터뷰 나왔는데 그 사건 이후로 술 끊었고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윈터리그 뛸 때도 이제 거기서 친해진 선수들하고 럼주 공장을 그 체험학습을 갔었대요. 럼주 공장 방문했을 때그 공장에서 우리 거 한번 드셔보세요 했는데 강정호 선수는 지금 자기는 술 때문에 응? 메이저리그 1년은 못 뛰었는데 해가지고 그안 마셨다 그랬죠. 지금 그 조시 해밀턴인가? 조시 해밀턴이 예전에 그 알코올 중독 때문에, 마약 중독 때문에 엄청나게 그 고초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그 레인저스가 그 아메리칸 리그 우승했을 때 보통 뭐 우승하고 그러면 막 스포츠 선수는 막 샴페인 준비했다가 준비하시고 쏘세요 뻥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흔들어요. 막그 수경 쓰고 막 이렇게 흔드는데 아무래도 그 알코올 중독 선수가 있고 그러면 샴페인을 안 쓰고 막 게토레이 같은 거 쓴대요. 그럴 때는 뭐 물을 쓰든지 게토레이를 쓰든지 한대요. 샴페인 안 쓰고. 그렇기도 하고요. 하여간 그렇고 그 그래서 이제 강정호 선수가 그렇게 뼈저리게 느꼈는데 문제는 그 파이어리츠 지금 배지환 선수도 있죠. 공교롭게 왜 똑같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요? 배지환 선수. 배지환 선수는 그 작년 겨울 한국에서 여자친구를 폭행을 했대요. 여자친구를 때렸대.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그게 이제 올해 피츠버그 파이어리츠하고 계약을 했다면서 여자친구 쪽에서 고소를 했어요. 법적 대응 한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배지환 선수한테 한국에 와라. 조사할 게 있다. 해서 배지환 선수 한국 갔다 왔어요. 한국 갔다 갔어요. 다시. 일단 루키리그 참관을 하고 있는데 일단 추가 조사라고 검찰에 넘어간대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서 그 박근혜 씨처럼 재판에 출석 안 하면 자기가 소명할 기회가 없어요. 자기가 소명할 기회가 없는데 자, 소명을 하려면 법정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배지환 선수도 올해 이제 제한 선수 명단에 아마 좀그 일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하여간 일단은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점에 있어서 폭력,
그 여자친구 폭행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죄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친구 폭행이면 그냥 학교 폭력 아니면 사회적 폭력 약간 이런 게 적용이 되는데, 여자친구 폭력, 여자친구하고의 그 폭력은 데이트 폭력이잖아요. 이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는,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는 이제 그게 적용이 돼요. 데이트 폭력에서는 가정폭력법이, 그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아로니즈 체프먼이 여자친구를 폭행을 했어요. 폭행을 하고, 그러니까 뭐라 때렸나 봐. 정확히 여자친구를 때린 건지, 그러니까 가정, 이게 물론 여자친구는 가정은 아니에요. 근데 데이트 폭력이죠. 그러니까 약간 친구 폭력, 학교나 뭐 친구 이런 데서 친구를 때린 거하고는 약간 다른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은 보통, 그러니까 데이트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성 교제의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그, 그 뭐냐, 좀 사랑이 불타오르면 좀뭐 생수를 마실 수도 있잖아요. 응? 생수를 마실 수도 있어. 이렇게. 응? 생수를 마실 수도 있는데, 그럼 부부 관계잖아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은 가정 폭력 방지 규약으로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체프먼이 여자친구와 싸운 다음에 화풀이를 차고 벽에다가 총을 탕 쏴버려가지고 걔 소동이 벌어졌죠. 근데 그게 체프먼이 신시내티 레지에 있을 때 다저스로 그 트레이드 협상이 진행되던 중에 체프먼이 그 사건이 터져버려가지고 체프먼이 3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다저스로의 트레이드 건은 취소돼요. 다저스가 이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를 한 거예요. 그 폭력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트레이드는 할수 없다. 우리는 이런 선수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다저스는 체프먼 트레이드를 거부를 해요. 결국 그 체프먼은 양키스에서 품죠. 양키스에서 2016년에 30경기 출장 정지 징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음 30경기는 마무리 투수를 앤드류 밀러를 썼어요. 그 2016년 때 초반에 마무리는 앤드류 밀러를 쓰고 그 다음에 체프먼한테 넘겼어요. 물론 앤드류 밀러는 그의 후반기에 이제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로 트레이드되고 체프먼은 시카고 컵스로 트레이드됐는데 공교롭게 두 팀이 월드 시리즈에서 붙었죠. 그리고 체프먼은 염소에 젖어 풀고 챔피언 반지 하나 갖고 그 다시 양키스로 돌아갔죠. FA 돼가지고. 하여간 그런 이제 여친 폭력에 대해서는 이건 가정폭력으로 적용이 돼요.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배지환 선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검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뛰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재판이 열린다고 하면 그 한국으로 오라고 이제 소환 명령을 하겠죠. 하여간 뭐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라 이런 거면 소환 명령이 내리는데 이제 묵비권 행사 차원에서 출석을 거부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소명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법정 실형이 선고가 되면 법정 구속형이면요. 법정 구속이 선고되면 판결이 끝나는 즉시 집에 못 들르고 바로 법원에서 구치소로 가야 돼요. 교도소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장시호 씨, 그 최순실 씨 조카 있잖아요. 그 수사 적극 협조해가지고 특검에서는 그 뭐냐 구속영장 추가 발부까지는 안 해줬잖아. 자기네 협조해줬다고. 근데 법원에서는 죄가 크니까 법정 구속해 해가지고 바로 끌고 갔죠. 다시 감방 갔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배지환 선수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올해 실형 선고받고 제한 선수 명단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연봉 못 받아요. 아니, 여자를 건들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성 친구는 뭐든 그렇게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여자 쪽에서 건드릴 수도 있어요. 이게 여자 쪽에서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의 경우는 제가 뭐그 여자 사람을 뭐냐 뭐 그렇게 뭐냐 힘으로 압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저. 저 같은 사람이 나 체격도 애소하고 그렇게 뭔가 내가 뭐 뭐냐 뭐냐 그 신체적으로 뭐 파워가 왕성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 미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제 체격이 큰 여자 사람들 꽤 있죠. 그 체질에 따라서 뭐 많이 드셨다든지 뭐 유전이라든지 하여간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제가 덮침을 당할걸요? 오히려 제가 당할걸요? 아니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 그건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유전일 수도 있다 이거죠. 나는 원인을 한 가지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고. 근데 문제는 루크 하임리도 재심을 청구했었고 안우진 선수도 재심을 청구를 했어요. 그 작년에 징계심의 할때 안우진 선수가 나 소명 못했다 해가지고 그 신인 오리엔테이션 때도 야구를 잘 하겠다 라는 인터뷰로 졸라게 욕먹었죠. 그래서 근데 안우진 선수는 하임리는 그래도 조카한테 사과 편지라도 보냈어요. 안우진 선수는 피해자한테 사과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안우진 선수를 굉장히 지금 까고 있는 이유는 사실 저도 학교폭력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저도 학교폭력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학교 성폭력 이런 것보다도 학교폭력으로 뭔가 이제 언행에 품행에 좀 약간 결함이 생겨 저는 그런 사람은 무조건 거르고 봐요. 그래서 모르겠어. 제가 앞으로 이제 스포츠 경기를 중계를 하면서 몰라. 어쩌면 안우진 선수의 선발 경기가 걸릴 수가 있어요. 안우진 선수 선발 경기가 걸리면 저는 아마 그날은 거의 정말 그런 날은 안우진 선수가 안우진 선수의 다른 팀을 편파 중계를 할 수도 있어. 진짜로. 오래되셨으니 잊어버리세요. 힘들겠지만 아직도 못 잊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저 여태까지 동창회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이게 졸업하고 잊으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도 다른 학교로 다 흩어졌는데도 학원에서 만났어요. 학원에서 만났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 초등학교 하면서 나랑 같은 중학교로 졸업했던 초등학교 애들은 그래도 이제 뭐냐, 7명밖에 없어가지고 다 다른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그래도 가끔씩 보면 서로 챙겨주는 사이로 바뀌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나를 괴롭혔던 애들이 다른 중학교에 진학한 다음에 학원에서 만나요. 그 학원에서 저랑 같은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나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중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가서도
왜냐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같은 학교였으니까. 물론 몇몇 애들은 섞였을 수가 있는데, 저는 계속 그런 피해자가 됐죠. 그쵸. 채팅방 말대로 진짜 못된 놈들이죠. 못된 새끼들이지.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시절에 나를 그렇게 막 다른 애들 사이에 껴가지고 괴롭혔던 애 중에 한 명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학에서 같은 과까지 따라왔어요. 대학교 같은 과까지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먼저 나군에서 붙었어요. 제가 먼저 나군에서 먼저 합격을 했는데, 그 자식이 다군에서 추가 합격한 거야. 그래서 그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나만 혼자 가는 줄 알았어, 대학을. 근데 걔도 합격한 거야. 그래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났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과 동기들 중에서 제가 남자 동기들하고는 안 친해요. 그 이유 때문에. 또 이제 그 자식이 이제 2학년하고 4학년 때 과에서 집행부까지 했어요. 집행부도 하필이면 2학년 때 답사부장하고 4학년 때 답사국장을 하대? 그런 애하고 답사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속 다녔다고 쳐봐요. 제가 답사를 총 이제 8학기 중에 제가 총 6학기를 갔어요. 왜냐면 제가 3학년 1학기 때는 제가 그때 부상 중이어서 못 갔고요. 그러니까 사학과는 한 학기에 한 번은 답사를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3학년 1학기 때는 물론 제가 3학년 2학기 내가 저는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5학기를 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 자식은 4학기까지 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걔 없이 답사 갈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부상 중이라서 못 갔어요. 그때 제가 부상 중이라서 답사를 못 갔고 그 다음에 4학년 1학기 때 이제 걔가 답사 국장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답사를 갔어요. 근데 이제 좀그 그때 이제 집행부 사람들하고 집행부 사람들이 약간 좀 약간 그 사람들하고 친해진 거 이런 걸좀 약간 가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 술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그런 거에 관련해서 그냥 좀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집행부도 그렇고 남자 동기들도 그렇고 내편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가지고 집행부하고 한판 싸웠어요.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는 내가 답사를 안 갔어요. 그래서 그럴 거면 답사 오지 마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제 편입생들 있잖아요. 그 편입생들하고 그 재학생들하고 약간 그 친해진데 약간 좀 갭이 좀 있긴 한데 그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 약간 뭐 그런 거죠. 하여간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난 그냥 얘기한 거를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아,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3학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랑 같은 학번인 그 편입생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편입생들은 원래 편입생들은 편입하면 그 3학년 학번을 맞거든요. 휴학 안 하는 3학년 학번을 그 편입생들은 그래서 나름 이제 동기 학번들을 만나잖아요. 편입생들을 그 사람들하고는 좀 친했지. 에이, 모르겠어. 내가 만약에 군대가 면제였다면 좀 이제 고학년 때좀 생활이 좀 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 동기들하고도 남자 동기들하고는 제가 연락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여자 동기들하고는 좀 친했고
지금도 여자 동기들하고는 SNS로 연락하는 사이예요. 뭐 결혼해서 애 낳은 애도 있고 뭐 각자 뭐 살고 있는데 그 뭐냐 대학 동기들 중에서 이제 그 여자 동기들 중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사는 애들은 가끔 SNS로 그냥 소식 서로 보고 그런 사이죠. 계속 타이밍 안 맞아서 못 만나고는 있는데 제가 뭐뭐 성남 분당 이런 데 스케줄 있거나 뭐 그럴 때. 제가 일부러 동문회 활동도 안 해요. 하여간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제가 그래서 동창회를 하나도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제가 동생이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 쪽이 성당을 안 다녀가지고 그 성당에서 혼인 미사를 하는 게 아니고 혼인 성사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속세의 예식을. 속세의 예식장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하객 엄청 초대해야 되고, 자리 채워야 되고, 하여간, 엄청 뭔가, 좀, 뭔가, 진짜, 허세를 부려야 되는 날이잖아. 지금 우리나라 사회상 그 결혼식은. 저는 그게 싫은 이유 중 하나가 그것 때문이에요. 초대하고 싶은 친구가 없어요. 초대하고 싶은 친구가 없어서 초대하고 싶을 만한 친구가 없어. 진짜 왜냐면 이런 애들이 만약에 이제 결혼식 뒤풀이 이런 데서나 나에 대한 어릴 적 시절 얘기들을 다 까요. 그러면 좋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보통 그 뭐냐 학교 동창들이 에이 우리 어렸을 적 시절 때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하면서 알려주는데 그게 부부관계에서 안 좋을 수가 있거든. 에이 너 그때 여자친구 있었잖아 뭐 이런 얘기 하면 그런 얘기가 제일 심각하죠.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친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로 무조건 스몰 웨딩 할 거예요. 무조건 스몰 웨딩 해가지고 그냥 그 저는 성당을 다니니까 일단 혼인 성사는 하고 혼인 성사하고 그 스몰 웨딩만 그 진짜 지인들하고 식사만 초대해서 그냥 스몰 웨딩 그 그냥 식사 한번 가족끼리 식사 한번 하고 그렇게만 하고 딱 차라리 그 결혼식에 쏟아 부을 돈으로 집을 사지. 아, 지금 어쩌다가 이 얘기까지 갔냐면요. 제가 그 안우진 선수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까지 간 거예요. 안우진 선수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안우진 선수를 졸라게 까고 있는 이유가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학교폭력 피해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거 분량 동영상 그 유튜브에 올릴 건데 오늘 이거 컨텐츠 얘기를 올리면서 이 부분만 또 따로 떼서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 네. 초등학교 때도 피해자였고 중학교 때도 피해자였고 고등학교 때도 피해자였고 심지어 대학 학부생 때도 그 후유증이 있었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 나를 괴롭혔던 새끼 중한 명이 나랑 같은 과의 집행부였어요. 같은 과 집행부였어요. 졸라게 학교 다니기 싫었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절대 팀플 같이 안 했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 동기들하고는 연락을 안 해요. 제가 남자 동기들하고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동창회 한 번도 안 나가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결혼식에서 초대할 수 있을 만한 하객이 팍 줄어들겠죠. 초대할 수 있을 만한 하객이 팍 줄어요. 예. 네. 초대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우진 선수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제 어릴 때그 경험 때문에 지금 얘기가 좀 약간 격해졌는데, 안우진 선수가 그 폭력의 그 피해자한테 사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50경기 징계 풀리자마자 바로 1군에서 바로 등판했잖아요? 심지어 지금, 걔 지금 선발 로테이션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나중에 KBO 리그 경기 중계할 때 아마 좀 안우진 선수의 그 선발 등판 경기가 만약에 그 경기가 걸리게 되면 제가 좀 다소 좀 심한 말을 하더라도 좀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이해 바랄게요. 미리 말해두는 거예요. 그쵸. 무섭겠죠. 한번 렉 있었죠, 아까. 자. 그래가지고, 도대체, 우리나라는, 공부만 잘하면 다야? 운동만 잘하면 다야? 뭐 성적만 좋으면 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인성 문제가 완전히 저렇게 터지는 거예요. 강정호 선수, 술세 번이나 그렇게, 음주운전 세 번이나 해서야 술 끊었잖아. 자기가 술 먹으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끊지를 못하다가, 프로 생활 1년 못 해보니까, 그때서야 깨달았죠. 그때서야 술 끊었대요. 그러고 나서 술 끊었어. 그렇고, 이번에 그 루크 하임리 선수도요, 그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시장에서 에이스급 성적을 올렸는데 지명을 못 받은 이유가 중학교 시절 때 조카를 성폭행해서. 조카 성폭행한 거. 그거 평생 따라다녀. 이제 걔 앞으로 대학 졸업할 예정인데, 걔 이제 프로 선수 못해요. 평생 따라다녀, 이런 거. 아마 그 사회생활에서 취업할 때도 아마 힘들 거예요. 미국은 그런 사회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우리나라 그 뭐냐 그 자기소개서 이런 거에 전과 쓰는 거 없잖아요. 전과 쓰는 거 없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야. 그거 아세요? 고영욱 씨가 이제 그 전자발찌 풀리는 거 아세요? 기한 끝난대요. 얼마나 무섭겠어. 이제 전자발찌 풀리면 그 신상 공개는 그 남아있는데 기간이 전자발찌 풀리면 이제 몰라보잖아요, 외관상으로는. 전자발찌는 의무적으로 차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게 사회에서 왜 이런 범죄행위가 계속 터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이 제가 이쓴이 기사에는 제가 그 폭력을 당했다는 얘기는 안 썼겠죠? 그 자식들이 뭐 사회적으로 유명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아마 내 방송은 엄청나게 시끌시끌했을 거예요. 엄청난 악플들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모범 사례도 있어요. 그 두산 베어스 이영하 선수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대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마운드에 오르면 첫 타자한테 볼넷을 허용해라. 그러니까 이영하 선수가 혹시 이거 브로커인지를 눈치를 챈 거야. 그래서 얼마 줄게 하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차단 꾹 눌렀는데 다른 번호로 또 왔대요, 같은 사람한테. 그래서 또 차단하고 이제 선수들한테 형나 이런 전화 왔어요, 나좀 도와줘요 해가지고 선수들이 영아야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할 뻔했다, 빨리 신고해, 우리한테 얘기한 건 잘한 거야 하면서 그 구단에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단에서 KBO 리그 사무국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영하 선수는 이번에 그 모범 사례를 지금 칭찬받고 있어요. 되게 칭찬 릴레이 댓글 달리고 있어. 그래서 그 두산 베어스하고 이영하 선수가 이제 경찰 조사 이런 데에서 계속 다 신상 다 공개하고 우리 이런 일이 있어서 처리를 했다 하고 이제 제보를 했고 다 조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두산 베어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거에 그 강력 대응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공개를 하고자 이제 이영하 선수한테 이영하 선수 혹시 이름 공개해도 될까요? 하니까 이영하 선수가 네, 하세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했는데 이렇게 유명해진 거야. 그렇잖아요. 이제 LG 트윈스 선수였던 그 박현준 씨가 승부 조작했다가 영구 제명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구 제명됐다가 하필이면 이승엽 선수하고 같은 날에 신인 오리엔테이션에 올라갔잖아요. 작년 신인 오리엔테이션 때 박현준 씨가 나왔죠. 이승엽 선수가 그때 작년까지는 이승엽 선수가 선수였으니까 작년까지는 선수였던 이승엽 씨가 이승엽 홍보대사가 그 먼저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선수들의 마음가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순서가 박현준 씨였어요. 박현준 씨 대본 없이 그냥 짧고 굵게 다시는 저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박현준 씨도 아마 엄청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후회하면 뭐 이미 늦었는데. 이미 늦었는데. 그래서 이영하 선수는 이번에 정말 잘했고요. 이제 이영하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경각심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최근 몇년 동안 이제 KBO 리그가 신인 선수들 교육에 엄청나게 공들이고 있는데 그 엄청나게 공들이고 있어요. 공들이고 있는데 그 지금 이 기사에 댓글이 100개가 넘었어요. 제가 이 기사가 좀 늦게 올라갔거든요. 아까 저녁에나 올라갔는데 경기 중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댓글이 100개가 넘어요. 배댓 인성교육도 문제지만 징계 등 사후 대처가 더 문제다. 무슨 사고를 치면 몇 경기 쉬고 나오면 되니까 다들 경각심이 없지. 그놈의 엄중경고 말고 그냥 사고 치면 다 제명해버려라. 그럼 범죄도 줄어든다. 이영하가 당연한 일을 했지만 처음이어서 더욱 돋보인다. 잘했어. 이영하가 진짜 대처 잘한 거다. 본받기를. 영구 자격정지 시켜도 된다. 하고 싶어도 안 할걸? 우리나라도 MLB처럼 징계 세게 때려야지. 원래 학교 다니면서 운동하는 애들 인성 지은이 쓰레기임. 맨날 담배나 처펴대고 점심시간에 새치기 나고 쯧쯧. 까오 좀 그만 잡았으면. 학교폭력 가해자 안 뽑고 범죄자단 연구 추방하면 줄 텐데 학폭 가해자도 잘 뽑히고 범죄자들 몇달 쉬면 복귀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얘기를 못하고 살아요. 나도 지금 이제 방송에 와서야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물론 몰라 이 방송을 나중에 이 방송 유튜브 동영상을 그 나중에 그 자식들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나 때린 건 사실이잖아. 지들이 찔려서 살아야지 뭐.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서. 아니 내가 맞았었다니까. 나 폭력 피해자라니까요. 여태 뭐 들은 거야? 언어폭력 더하기 신체폭력. 오지환도 인성교육 필요한 듯? 오지환 선수 여기서 왜 나오지? 제가 오지환 선수 쓴 적이 없는데? 그 슬라이딩 문제죠. 그 오지환 선수 그 뭐냐 그 병살 방지용 그 슬라이딩. 근데 공교롭게 이그 뭐냐 2루 태클의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강정우 선수다. 강정우 선수 그래가지고 메이저리그 첫 해때 시즌 일찍 끝났잖아요. 그 다리 수술하고 그랬던 적 있죠. 그리고 그 피해로
이학주 선수도 메이저리그 접고 지금 한국 돌아와 있어요. 이학주 선수는 올해 가을에 드래프트 나올 수 있어요. 그 이학주 선수는 대신에 그때 십자인대가 끊어져가지고 군대는 안 가요. 그 태클 피해 받아가지고. 이 댓글? 크크크 교육? 참으로 육아스러운 발상이다. 교육으로 교화한다고 인간의 탐욕이 다스려지니? 크크크. 쟤들을 모아놓고 공자가 이니예제를 말하면 쟤들은 성인이 되니? 엄한 짓 하지 말고 처벌 수위나 높여. 뭔 여기서 공자 드립이야. 참 이런 거 댓글이 진짜 약간 국거박스러운 댓글이에요. 국거박이요. 댓글에서 욕을 안 해요. 국민 거품 박병호. 그 국거박이 댓글에서 욕을 안 해요. 제 기사에도 댓글 단 적이 있거든요. 그 국거박이 심지어 저는 그 박병호 선수 기사를 저는 메이저리그 때도 썼어요. KBO 리그도 쓰지만 근데 그 국거박이 메이저리그 뉴스에도 댓글을 달아요. 미네소타 트윈스 막 이런 소식에. 근데 팩트를 갖고 물론 팩트를 달아요. 근데 문제는 그 팩트가요. 선수가 들으면 겁나게 상처받을 내용이에요. 선수가 들으면 겁나 상처받을 내용을 그 댓글을 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지금 박병호 선수 이제 넥센 히어로즈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 아직 국가박 고소한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모르겠네. 오지환 살인 댓글 처벌해라. 그럼 이거는 내가 싫어요만 좀 탈게요. 기록실 가서 깽판 치는 놈도 말로만 엄중경고한다고 말랑하게 대응하고 봐주고 그냥 넘어가니까 더한 짓도 봐주겠지 하면서 인성이 문제 있는 것들 자제력이 떨어진 거임. 아따 우리 팀이 범죄구단이란 게? 이분 넥센 히어로즈 팬인가 봐요. 징계를 빡세게 해서 확실히 처벌했으면 좋겠다. 하나이글스 김영민 후배가 말안 듣거나 지기분 언짢으면 방망이로 머리부터 젓가락질 못한다고 밥 먹는데 뒤통수 후리고 후숟가락을 머리 때리고 맞은다 해서 한둘이 아님. 김영민 이글 본다면 혹은 기자분들 야구선수 인성 기사 쓸때제 댓글 꼭 포함시켜주시고 김영민 사직을 올리고 그때 때린 애들 일일이 찾아가서 가든지 연락해서 사과해라 하는데 반대 누구냐 김영민 지인이냐는데 나도 반대 누를게요. 이 기사하고 전혀 관련 없잖아. 김태균, 약재환의 활개치기에 냅두고 있으면서 범죄를 잡는다니 어불성설이다. 저 김재환 선수도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김재환 선수 7경기 연속 홈런이죠? 아, 물론 이제 김재환 선수가 지금은 약물 그 문제가 지금은 없다지만 찝찝하잖아요, 솔직히. 예전에 그 무명 시절에 그 약물 김진욱 감독 시절 때그 약물 복용으로 그 징계를 받은 적 있죠? 김재환 선수가. 근데 그거 갖다 지금 평생 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징계 잣 때나 똑바로 해라. 매서가 엄중경고받는 게 말이 되냐? 영구제명. 다 좋은데 KBO는 누가 교육시켜야 되냐? 권위의식에 찌들어서 지들 잘못은 다 숨기면서 선수들만 몰아넣어. 니들 심판부터 잘 관리해라. 심판 그 잘린 사람 있잖아. 자, 더보기 갈게요. 심판 매수 엄중경고로 끝나는 크보판 자체가 너무 물러터졌다. 조상우는 조사 중인데 일단 성폭력을 걸어놓고 시작하네.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고 혐의에 대한 고소는 그 성폭력의 경우는요. 그 가해자가 나 이거 무고하다 하고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해도요. 무고 혐의 고소는 그 일단은 성폭행 관련해서 그 기소 여부가 결정된 때까지 보류해요. 이 사람이 뭘 잘못 알고 계시네. 친일 매수 약물 범죄도 저 구단만 없애면 크보 문제 50%는 줄어든다. 뭘 갖다가 친일이라고 하죠? 두산 베어스를? 그 송일수 전 감독 때문에? 아 맞다 그 송일수 감독이요
송일수 전 감독 한 시즌하고 잘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송일수 전 감독이 한국 이름이 송일수라서 그렇지 국적은 일본이에요. 국적이 일본이어가지고 KBO 리그 역사상 외국인 감독으로 등록돼 있어요. 그 최초 외국인 감독은 제리 로이스터고 지금 세 번째가 트레이 힐만이고 두 번째가 송일수예요. 송일수 감독은 두산 베어스 감독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딴 적이 없어요. 체벌을 해야 된다? 닉네임 술잘 먹는 이쁜 누나님. 그럼 님이 좀 강퇴 좀 맞아보실래요? 교도소에서 리그 치는 줄 알겠다고? 삼청교육대 고고. 그럼 니네 인성교육 잘된 기자들은 범죄자가 하나도 없냐? 저기 이거는 제가 기분상해서 신고할게요. 제가 기분상해서 신고할게요. 기레기 다큰성에 때려서 잡냐? 법이 저지하고 연봉이 깎이면 되지. 뭐? 기레기란 단어도 저는 신고해요. 한국 사회 전반 문제 아님? 책하고 담 쌓고 운동만 하는데 대가리에 똥밖에 더 들었겠냐? 아, 이건 좀. 범죄 걸리면 밥줄 끊어버리면 되는데 개소리하고 있네. 뭔 개소리야? 초등학교 야구부? 학폭 가해자 선발 등판 범죄 구단 어디? 운동선수만 문제인가? 눈치만 보고 있지 않나? 약물 복용도 범죄다. 약재환. 김재환 선수 의문의 1패. 니네 홈 경기 할때 무관중 경기 한번 해라. 인성교육 제도 마련. 유치원이냐? 저기 트로이 목마 니 너님이 유치원이시고요. 너님이 유치원이고요. 걸리면 퇴출해야지. 교육 같은 소리 하네. 몸 병역 비리범이야. 방위병 출퇴근. 응? 그때는 병역법이 그랬지. 이종범 해설위원. 인성교육 이런 거 필요 없다. 학폭 가해자를 6억이나 주고 픽한 상황에서 인성교육이 되겠냐? 드래프트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영구제명을 해야 무서워서라는 행동을 조심하지. 인성이 아닌 성적만 바란데 인성에 신경이나 쓰겄냐? 정유라. 프로에서 인성교육 운운할 게 아니다. 미국 봐라. 아예 안 뽑지? 근데 그렇게 악플은 별로 없네요. 댓글이 100개가 넘는데. 거짓말 탐지기.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거? 인성호의 KBO가 아직 가정에서 해야지. 의경 신병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끌려가서 죽을 뻔했다고? 저기 이거는 좀 제가 좀 신고 좀 할게요. 정의구현. 저주기 게임. 본인 학교 운동부 생각해봐라. 착하고 성실하고 인성 좋은 선수 봤냐? 거의 없었지. 약쟁이가 현역 뛰고 있다는데 미친 거 같지 않나요? 선수 제명해버려야. 그 정도 나이에 인성은 어떻게 고침? 알거다 아는 성인 인성교육 받는다고 뭐 달라지나? 법이 강해져야 됨. 오늘 광고 토토 나옴. 국민 거품 안우진도 있어요. 국거박도인데 국거 안도 있어요. 이제 국민 거품 안우진. 프로 세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
도덕 시간만이라도 수업을 듣게 하자. 어릴 때부터 학교 수업 안 들어가는 범죄를 당연하게 알고 살아서. 요즘은 그 등수 몇등 안에 못 들면 스포츠 대회 못 나가죠. 2호성 김동현? 약재환? 인성교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맹목적인 사랑? 자기 팀 선수로 감싸는 팬들 수준이 다른 스포츠보다 훨씬 심하게 프로야구다. 효과가 바로 나타날게요. 기본을 배우지 못했으니 기본도 못 지키는 거. 성적 제일주의, 매사에 암묵적 용서. 이게 독이다. 왜 선수들에게 한번 가족 된 성인군자만 선수해야 되는 건가요? 배지현은 죽으나 사나 미국에 있어야겠다. 수업 태도부터 바로잡아라.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그렇지. 넥센 문성현? 기자 명예훼손?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 이거는 팩트예요. 성범죄는 유죄 추정주의가 아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긴 하지만 무죄 추정 원칙보다 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기소 여부 결정이 될 때까지는 우선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등병의 슬라이딩 태클은 뭐야? 공부하는 운동선수 양성하자. 뭔 도덕 군자에게 요구하지 마라. JYP의 구통수가 참 대단하다, 레알. 요즘 그, 뭐냐, 기획사에서, 그 연예계 그 기획사에서요, 그, 이제 연습생들요, 시험 보면 성적표 제출해야 되는 거 아시죠? 요즘 빡세요. 공부도 다 해야 돼요. 연예인들. 다 수능 봐야 되고요. 물론 학교 그만두고 말고는 본인 선택. 아이유 씨는 대학 안 갔죠? 여자 꽃뱀 가게라고? 기사 어딨음? 좌표 좀. 이준목, 유준상의 김승훈까지 더해졌네? 이준목 씨는 제가 본 적이 없고, 제가 유준상 씨는 SNS로 좀 연결이 돼 있는 분이에요. 그, 작년에 이제 대학 들어간 분인데, 이분은 고등학생 시절 때부터 글을 꽤잘 쓰시더라고. 네, 댓글 다 읽었네요. 자. 근데, 그, 유준상 씨는 그, 두산베어스 팬이거든요? 저는 그거예요. 저는 특정 팀 팬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두산베어스 팬인 건 확실히 아니에요.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댓글만 100개가 넘게 달렸어요. 뭐제 기사에 뭐 이렇게 뭐큰 반응 보여준 거는 뭐 다들 뭐 감사한데 좀 댓글이 그렇게 뭐 깨끗하지만은 않네요. 그냥 다른 선수 까는 댓글 창이 돼가고 있어요. 어쨌든 이번 제 기사는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좀
사회적 전반적으로 좀 깨끗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학교폭력의 피해자지만 저도 학교폭력의 피해자긴 한데 그 안우진 선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안우진 선수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일단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하면 전 절대 용서를 못해요. 일단 제가 수십 년 피해를 당해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용서를 할 수가 없고요. 안우진 선수가 몰라 프로에서는 어떤 커리어를 기록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기량은 정상급이라고 하니 뭐 넥센에서 쓰겠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상우 선 아니 그 안우진 선수가 명예전당 투표에 입 후보를 해. 나중에 성적이 뛰어나서. 근데 저한테 만약에 명예전당 그 투표권이 생긴다면요, 저는 안우진 선수한테 표를 주지 않겠어요. 그것만 확실해요.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컨텐츠, 오늘 이거 그 기사 읽기, 기사 해설 및 댓글 읽기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좀 길었네요. 오늘 한 거의 87분짜리 녹화 파일이 나왔네요. 일단 제 견해는 그렇다는 거. 좀 정말 깨끗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